좋아요, 구독. 글로한 파트너스 이성웅 이사님 연결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앞서서 여러 가지 글로벌 이슈도 짚고 이 국내 증시 작전도 세워보고 있는데 오늘은 선물 옵션 동시 만기일입니다. 관련돼서 원래는 변동성이 커질 것으로 좀 예상이 되는데 연휴 전날이라 거래량 자체는 좀 줄어들 것 같다 이야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른 대응책 저희가 어떻게 세워보면 좋겠습니까? 네, 일단 그 선물 옵션 지수 그다음에 선물 옵션 단에 개별 주식 선물까지 오늘 함께 만기가 있습니다. 그러면 일반적으로 좀 변동성이 커지기 마련인데 어제 같은 경우 우선 이 만기 전날 하방으로 압력이 가해지는 모습이었고요. 한 거래소 기준으로 어제 한 40포인트 넘게 하락을 하는 흐름이 장중에 나왔었습니다. 그때 같은 경우 포지션이라든지 그런 변화로 종가에는 한 30포인트 초반 정도 33포인트 조정을 나오며 마감을 했는데요. 미리 좀 선제적인 조정이 나왔다 보니까 오늘 같은 경우는 좀 하락보다는 상승의 무게를 조금 더 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기본적으로는 오늘 시초가는 거래소 기준 한 20포인트 정도 상승 출발 예정에 있습니다. 여기에서 IT 같은 경우 대형 IT 쪽은 오늘의 반등을 낙폭과대로 받아들이면서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있겠고 나머지 군들 업종에 대한 흐름이 주목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최근에 시장 대비 강했던 자동차 업종 같은 경우 체크를 할 필요가 있겠고 상대적으로 또 조정이 나왔던 방산이라든지 원전 이러한 군들도 오늘의 주가 추이 함께 살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전반적인 시장 흐름은 확실히 상승에 대한 탄력도는 떨어져 있는 상황입니다. 환율 같은 경우가 1370원대까지 상승을 하는 흐름을 봤고 그다음에 어제 역외로는 1390원까지 상승을 했다가 강달러 같은 경우가 조금은 강한 흐름이 둔화되면서 신흥국 통화 같은 경우도 역에 올랐던 분은 다 반납을 하고 자리를 찾아가는 모습인데 계속 환율이 이제는 신흥국 단의 모든 공통적인 요소기는 하지만은 좀 시장에서 자동적으로 매도 수급이 나올 수 있는 요인이 존재를 합니다. 그렇다 보니 그 점을 인지를 해야 되겠고 어제 시장 변동성을 수반하는 흐름이 나타났기 때문에 오늘은 뭐 갭 상승 이후에 뭐 보합권 정도라든지 뭐 이 정도까지는 시장의 흐름이 있을 수 있겠지만은 강하게 하락 전환하고 그런 식으로 좀 민감한 시장의 흐름은 아닐 걸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즉, 여기서 알 수 있는 점은 시장 대비 강했던 업종이 확실히 시총 상위 중에는 자동차 업종이었어요. 그다음에 LG에너지 솔루션, 시가 총액 2위. 이쪽 군의 종목 같은 경우가 시장 대비 강해서 지수를 받쳐주는 모습이었는데 이렇게 조정이 나왔다가 반등이 나올 때 같은 경우는 좀 낙폭과대 쪽 대형 IT 쪽 플레이를 하는 게 맞다 보니까 연결해서 좀 종목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최근 시장에 대해서 이 시총 상위 종목들 위주로 좀 면밀하게 검토를 해드리고 있는데 확실히 말씀해 주신 것처럼 시총 상위 종목 중에서는 완성차와 2차전지 관련된 종목들 강세를 띄고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의 특징주는 어떤 종목으로 저희가 시장 분석해볼까요? 네, 종목은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겠습니다.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뭐 하이닉스뿐만 아니라 뭐 삼성전자 반도체 사업부 쪽을 연결을 보면 재고 이슈가 계속 부각되고 있습니다.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재고를 봐왔는지 그 부분은 모르겠으나 지금은 분명히 재고를 살펴봐야 되겠고요. 그럼 이런 재고가 있을 때 재고가 꺾여 내려가는 시점에 지표도 챙겨볼 필요가 있어요. 지금은 이 지표 안에서 가격과 그다음에 수요 이 함수를 놓고 봤을 때 조금 더 재고 밀어내기가 필요한 구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즉 아직 뚜렷하게 강하게 SK하이닉스가 상승할 만한 신호는 보이지 않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요. 그러면 왜 오늘 SK하이닉스를 말씀드리냐고 하면 아까 말씀드린 요인처럼 시장이 하락을 할 때는 상대적으로 지수를 받쳐주는 업종이 있어요. 그게 자동차
헤지 에너지 솔루션 이러한 군이었고, 그러면 오늘 시장이 밀렸다가 반등이 나올 가능성이 높을 때는 시장 대비해서 같이 밀리거나 낙폭이 더 컸던 업종 쪽으로 수급이 짧게라도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한 점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겠고요. 여기에서 가격 접근은 시가 기준 접근 가능합니다. 다만 시가 같은 경우가 어제 종가 대비해서 뭐 2% 정도 상승을 하고 시작한다고 하면은 그때는 접근하는 게 아니고 뭐 시가 기준으로 했을 때 어제 종가와 대비해서 한 1% 이내 이 정도군으로 출발을 한다면 뭐 짧게는 1, 2% 정도의 수익을 확보할 수 있는 그러한 짧은 매매, 그러니까 시가총액 낙폭과 대 이군을 대입을 해서 좀 짧은 매매 쪽으로 접근 가능한 그러한 트레이딩 관점으로 한번 연결해서 SK하이닉스를 말씀드렸습니다. 네, SK 하이닉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이 재고 이슈가 부각이 되면서 관련된 종목 면밀하게 좀 살펴주셨는데요. 시장 반등 시 낙폭이 큰 종목 위주로 접근 가능하다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가격 접근은 시가 기준으로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드렸으니까 여러분들 이전까지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다음 이슈로 좀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욕 증시 마감 상황과 더불어서 국제 유가가 급락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습니다. WTI 기준으로 5.7% 가격이 하락했는데 국제 유가와 관련돼서 지금 현재 조정이 나오고 있는 부분, 저희가 어떤 부분 체크해 볼 수 있을까요? WTI 기준으로 유가를 살펼보면 80불대 초반까지 도달을 하는 모습이었습니다. 근데 어제 미국 시장 특이했던 점은 유가가 하락을 함에도 불구하고 태양광 업종은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이 신고가가 1년 내 신고가도 아니고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내는 모습이었거든요. 구체적으로 종목들 한번 살펴보면 썬런 같은 경우도 퍼스 솔라 같은 경우가 또 5년 내 신고가를 나타냈어요. 태양광 모듈이라든지 태양전지 발전 시스템 사업을 영위하는 기업인데 주가가 강한 모습 확인을 할 수 있었고 나머지 태양광과 관련된 종목들 같은 경우도 뭐 비슷하게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솔라엣지 같은 경우는 아직 5년 내 신고가는 아닌데 1년 기준으로 다시금 그 상방에 도달을 하는 흐름이 나타나고 있고 어제 하루만 11% 오르는 모습을 확인을 할 수 있었습니다. 반면에 오일과 관련된 기업들, 일반적으로 뭐 순수한 에너지 사업을 영위를 하는 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는 어제 약세를 나타내는 모습이었습니다. 구체적으로 마라톤 오일 같은 경우가 2.3% 정도 하락을 하는 모습이었고요. 여기에서 볼 수 있는 점은 시장이 유가가 하락함에도 불구하고 좀 태양광 쪽은 강세를 나타내는 조금 특이한 흐름이 연출이 됐고 여기에서 유가가 70불 수준까지 만약에 하락을 한다. 70불에서 60불 후반까지 조정이 나온다고 하면은 그때는 신재생 에너지 군들이 그 원가를 통해서 나오는 에너지 효율 같은 경우가 거의 화석 연료와 비슷한 수준 또는 그 효율을 하회하는 흐름이 나타날 수 있는 구간입니다. 그렇다 보니 좀 유가의 추이를 지금부터는 주목을 할 필요가 있겠고요. 유가라든지 이 부분이 조정이 또 크게 나타나면서 우리가 봐왔었던 에너지 관련주들의 접근은 부정적인 점을 기억을 해둘 필요가 있겠습니다. 유가를 바라보면서 그 다음에 확산해서 원자재까지 바라보면 일단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이 필요합니다. 원자재 같은 경우 변동성이 크다는 점은 시장이 그만큼 좀 쏠림 현상이 있다는 말이고 좀 불안한 시장을 대변하는 점을 알 수가 있겠는데요. 일단은 원자재 군들 중에서 유가의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을 관찰할 필요가 있는 점을 말씀을 드리고 연결해서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도 물론 우리나라만의 그 통화 약세는 아니지만 1390원대까지 이상 뭐 1400원대 이렇게 가는 구조가 나타난다고 하면 시장이 수급적인 요소로
매수보다는 매도 우위의 시장이 계속 연출될 수가 있습니다. 그 점을 염두에 두고 시장은 바라볼 필요가 있는 점 연결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결론적으로 봤을 때는 첫 번째로 유가 같은 경우 5%의 조정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태양광 업종은 강세를 나타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 두 번째로는 유가가 70불 이하로 조정이 오면 지금 강한 신재생에너지 업종 같은 경우도 상승보다는 하락이 연출될 가능성이 존재를 한다라는 점 그다음에 세 번째로는 현 기준에서 유가의 조정에 따라서 순수 에너지 관련주 정유라든지 아니면 천연가스와 관련된 종목들 이러한 종목군들 같은 경우는 낙폭 과대로 매수를 한다기보다는 조금 더 이 에너지 가격의 변동성이 축소되는 점을 관찰할 필요가 있다는 점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원자재 같은 경우는 좀 변동성이 줄어드는 국면이 필요하다는 점. 이 점은 시장과 함께 연결을 했을 땐 그만큼 특정 구간에서 하나의 제품, 하나의 그런 카테고리에서 변동성이 크다는 건 시장이 불안하다는 점을 대변을 하는 거거든요. 그렇다 보니 그런 변동성이 줄어드는 구간까지도 함께 생각할 필요가 있겠습니다. 네, 관련돼서 그럼 볼만한 특징적인 종목 어떤 종목 골라주셨을까요? 네, 오늘의 특징주는 진에어를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진에어 같은 경우는 시장이 최근에 약했음에도 불구하고 그 약한 초입 구간에서는 주가가 강세를 나타냈는데 최근 주가는 좀 좋지 않았어요. 고점 대비해서 한 15% 정도 이내로 지금 조정이 나와 있는 상황이고요. 저가항공이라든지 일반 항공사 같은 경우에서 포지션을 많이 차지하는 게 즉 비용에 부담이 되는 게 유가 부분이 있습니다. 네? 유가가 또 5%대로 하락을 하는 모습이 바로 나타났거든요. 그러면 다시금 한번 매수의 대응이 필요하지 않냐라는 고려가 있어서 진에어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수급은 최근에 사모펀드 창구의 매도가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현재 구간에서는 좀 크게 차익 실현이 나올까라고 생각했는데 특정 사모펀드에서 매도가 나오는 모습이고요. 아무래도 좀 상대적으로 시장에 대한 불안감을 반영을 하면서 좀 줄여나가는 그러한 수급의 모습으로 보입니다. 주가는 15% 이내에 조정이 나왔다고 말씀을 드렸는데 좀 아주 정확하게는 9월 1일에 18,000원대에 고점을 형성한 이후에 4거래일 조정이 나오는 모습이었고요. 4거래일 조정 이후에 지금은 15,600원 정도의 가격에 진입을 해 있습니다. 짧게 반등이 나왔던 구간은 15,100원대 구간에서부터 반등이 나오기 시작했고 좀 고점 대비해서 조정이 나온 점을 감안하면 오늘의 유가 플레이 같은 경우를 대입해서 진에어 같은 경우는 좀 매수로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가격대는 어제 종가가 15,600원이었습니다. 15,600원대 접근 가능하다는 결론이겠습니다. 네, 특징적인 종목으로 진에어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관련돼서 가격 접근은 15,600원대에 접근이 가능하다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여러분들 특징적인 종목까지 챙겨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럼 더불어서 시장과 관련된 특징주 이야기를 좀 하고 있습니다만 완성차에 대해서는 많은 분들이 이야기를 좀 해주셨는데 시장 대비 강한 2차전지, 그러니까 에너지, LG에너지 솔루션에 대한 이야기를 좀 추가로 들어볼까 합니다. 시장과 상관없이 굉장히 잘 오르고 있는데 저희가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특징적인 종목으로 보면서 따라가도 괜찮을지 궁금하거든요. 이사님 의견 어떠십니까? 네, 완성차 업종 같은 경우는 월별로 데이터가 나와요. 월별로 데이터를 보면
지금 전체적인 판매율 같은 경우는 환율까지 함께 감안을 하면은 이 부분이 2분기보다는 당연히 좋은 3분기 실적이 나올 가능성이 높은 데이터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겠고, 현대차 기준으로 살펴보면 추세를 유지하면서 또 상승을 하고 있어요. 그 점을 감안해 보면 오늘 정도 가격으로 보면 20만 원대 아니면 뭐 19만 원대 후반 20만 원대 이 정도에서는 그래도 매수 대응을 할 필요가 있는 종목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왜 이렇게 말씀을 드리냐고 하면은 좀 이게 단순히 시가총액 내에서 지수의 방어주 역할만 한다고 하면은 주가는 좀 탄력적이지 않을 수는 있습니다.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일반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체력, 그러니까 이 체력이라고 하면은 지금 본업에서 나오는 이익을 바탕으로 하고 여기에서 확장할 수 있는 점이 부각이 되는 거거든요. 예를 들면 기아 같은 경우는 어제 뭐 폐배터리 사업 같은 경우에 좀 해외 회사와 함께 하는 점을 언급을 했었고, 현대차 같은 경우도 당연히 그룹사 내에서 그런 점을 추진해서 계속 좀 밸류의 플러스가 될수 있는 그러한 사업을 확장할 수 있습니다. 그렇다 보니 현대차 같은 경우는 그래도 관심을 가지고 살펴볼 필요가 있겠고, 다만 시장의 성격상 오늘 이렇게 좀갭 상승이라고 하죠. 어제 미국 시장이 강했기 때문에 좀 갭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에서는 조금 상대적으로 주가는 빠진다는 게 아니라 미리 상승을 했던 점을 반영하면서 쉬면서 낙폭과 대주들이 반등이 나올 수 있어요. 그 전까지 한번 연결을 해서 생각할 필요가 있겠고, 현대차 같은 경우는 결론적으로는 좀한 19만 5천 원대, 그러니까 뭐 19만 원 중반대에서 20만 원 초반에서는 관심을 가져도 되는 종목의 가격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좋아요, 구독.